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액티브 자산 운용의 그로스 운용 본부장님 서범진 본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 액티브 자산 운용의 서범진 본부장입니다. 아 근데 삼성 자산 운용하고는 다른 회사입니까? 아 저희가 2017년 1월 1일부로 예. 예, 분사를 해가지고 예. 약간 애널리스트와 매니저들 한 25명 정도만 분사를 해서 예. 액티브 자산운용을 설립을 했습니다. 네. 자산운용하고는 어떤 게 다릅니까? 저희는 국내 주식 투자 위주로 하고 있고요. 예. 네. 기관 투자 자금, 또 공모 자금 뭐 이런 네. 것들을 운용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저희가 이제 액티브 ETF에 대해서 새롭게 출시를 지금 했고요. 몇 주 됐죠? 한 2주 됐나요? 5월 25일 날 출시됐으니까 한 2주 정도 됐고요. 예. 사실 작년에 액티브 ETF가 세 가지 종류가 출시가 됐습니다. 국내에. 저희 코덱스에서 두 개가 출시가 됐고 예. 예, 그리고 타이거에서 한 개가 출시가 됐는데 예, 그거는 이제 뭐 AI 기반, 뭐 핵심 성장 뭐 이런 것들 기반이어서 예. 크게 인기를 못 끌었었는데 올해 5월 25일 날 국내 네 개사에서 총 8개의 액티브 ETF를 출시를 했고 네. 그때 이후로 뭐 미래차라든지 네. 뭐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이 지금 좀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코덱스 액티브 ETF를 지금 뭐가 다르냐 이거죠. ETF와 액티브 ETF. 아, 네. 액티브 ETF. 아, 내가 계속 제가 네. 아, 돈 좀 더 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네. 간단하게 좀 네.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네. 작년 7월 달에 금융 당국에서 그 투자 제한을 좀 풀어줬습니다. 이게 추종 지수가 있는데 패시브 ETF는 0.9%를 상관계수를 맞춰야 되고 액티브 ETF는 0.7%를 맞춰야 되는 걸로 바뀌었는데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운용사들이 각자 자유롭게 좀 자기의 스타일과 전략에 따라서 운용을 할 수 있게끔 자유 역량을 준 거고요. 네. 액티브 ETF의 장점이라고 보면 지금 패시브 ETF의 장점이 포트폴리오가 매일매일 공개가 된다. 그렇죠. 예, 그리고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네. 또 그리고 일반 공모 펀드보다 좀 수수료가 싸다. 뭐 이런 정도의 장점이 있고요. 근데 이제 패시브 ETF는 포트폴리오 교체를 연간한 일반적으로 한 6월, 9월, 1년에 두 번 아니면 분기별로 해가지고 네 번 정도 하는데 액티브 ETF는 공모 펀드와 똑같이 매니저의 필요에 의해서 포트폴리오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때 아무 때나 필요에 따라서 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액티브 공모 펀드랑 비슷한 형태인데 이게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돼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형 펀드 공모 펀드네요. 맞습니다. 거의. 예, 그거를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를 통해서 저희가 가입을 했었다면 근데 이제 증권사나 은행을 통해서 가입을 하면 저희가 오늘 가입하면 오늘 종가로 되고 또 환매를 하면 네. 3일 후에 자금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바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네. 예, 즉각 바로 사고 네. 팔고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비자한테 더 좋은 건 뭐고 우리 회사한테는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소비자한테는 포트폴리오를 자기가 이 공모펀드가 어떠한 거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를 한 달 전 것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예, 예. 예, 이거는 실시간으로 포트폴리오를 볼 수가 있고요. 액티브 ETF는 예, 예. 그리고 예. 자기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팔고 싶다. 그때 예. 주식시장에서 팔면 되니까요. 예. 예, 그 회사의 입장에서는 요즘 공모 펀드 시장이 좀 죽었어요. 예, 죽지까지는 않았는데 예. 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공모 펀드의 이 플랫폼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네네네네. 플랫폼으로 액티브 ETF. 그러면 이제 8개 액티브 ETF에 출시됐는데 삼성 액티브 자산 운용에서 낸 ETF는 뭡니까? 이름이 있잖아요. 네. 지금 코덱스 K 미래차 액티브 ETF와 네. 코덱스 K 신재생에너지 액티브 ETF 두 종을 미래차와 신재생 예. 예. 요거 2주 동안 수익률 어떻게 됩니까? 현재? 얘기해도 돼요, 근데? 네. 뭐 요건 요거는 뭐, 주식이잖아. 네. 상관없으니까. 어저께 네. 뭐 뉴스에도 나왔는데 네. 이 8개 사 중에서 네. 미래차 액티브 ETF가 네. 삼성 코덱스가 8개 중에 수익률이 가장 좋았고요. 네. 그래서 한 5에서 6% 정도 네. 수익이 났다. 며칠 만에요? 2주일 만에 났습니다. 2주. 예. 그리고 저희가 딱 출시했던 시점이 5월 25일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6월 첫째, 6월 1일, 2일 날에
미국 판매 데이터가 발표가 됐고요. 네, 그리고 GM에서 6월 달부터는 공장을 셧다운 했던 거를 가동하겠다라는 이벤트가 있어서 최근 일주일 동안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뉴스 보니까 코덱스케이 미래차 액티브가 6.35네요. 네. 수익률을 줄여서 얘기하시는 분은 처음 봤네. 아까 5%대라고 아, 오늘 좀 빠졌나? 네. 그 다음에 K 신재생 액티브 요거는 4.89. 네, 맞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미래 이제 내일 다음 주인가 나오시는데 미래에셋 자산 운용의 타이거 퓨처 모빌리티 액티브 4.17. 예.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많이 오른 거를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안 오른 거 사는 게 좋습니까? 이 ETF는 그 포트폴리오 내용 구성물을 보고 사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저희 삼성 미래차 액티브 ETF의 특색은 포트폴리오를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완성차의 비중이 가장 높고요. 뭐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저희는 무엇보다도 자동차 부품 쪽에 대해서 올해는 좀 포커스를 둬야 된다. 그래서 전장 부품 쪽의 비중을 많이 갖고 가고 있는데 그럼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그 자동차 부품 회사는 내연 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면 그 3만 개의 부품에서 1만 3천 개 정도로 절반 이상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품사들이 실적도 안 좋아질 거고 퇴출될 수도 있다. 이런 뉴스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진짜 퍼 5배, 4배 이렇게 거래되는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예, 근데 사실 그런 종목들은 애널리스트가 커버도 하지 않고 있어서 컨센서스가 어떤지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잘 알려지지도 않아 있는데 저희는 이제 액티브 하우스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을 탐방을 다니고 CEO와 미팅도 하고 뭐 이런 것도 내부적인 리서치를 통해서 아, 이 기업이 정말로 커질 수 있다 앞으로. 만약에 기아차, 현대차가 막 50% 오르면 저희가 보기에는 밑에 있는 숨어있는 진주와 같은 부품사들은 두세 배 이상 오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는 전장부품 그리고 뭐 애널리스트의 투자 분석하지 않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비중을 최근에 좀 높게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제가 이제 많이 오른 걸 사는 게 좋은지 아니면 차라리 들어오른 걸 사는 게 좋은지를 여쭤본 건 뭐냐면 어차피 뭐 그 각 회사들마다 정말 뭐 선수들이 정예의 요원들이 최고의 종목들을 나름대로 뽑아갖고 이제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회사는 아 우린 그래도 한 3개월, 6개월 정도를 좀 더 이렇게 진드간이 오를 걸 산 분들도 계시고 당장 오를 친구들부터 이렇게 사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니까 만약에 초반에 많이 오른 거를 사면 이미 많이 올라서 뒤에 수익을 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초반에 이렇게 많이 오른 친구들이 역시 실력이 더 좋은 거니까 그쪽이 더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제가 딴 회사 포트폴리오를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네네. 이게 뭐 공개가 다 돼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저희는 전장 부품이나 그런 완성차 뭐 이런 쪽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조금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미래는 퓨처 모빌리티라고 해서 나온 게 있고 한투는 친환경 자동차 해가지고 나온 게 있는데 그쪽은 이제 친환경이나 뭐 2차 전지 이런 쪽의 비중이 뭐 구성물을 봤던 제일 많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최근에 2차 전지나 뭐 친환경 쪽에 대한 주가들은 고평가 논란 그리고 뭐 완성차들이 이게 100년이 되는 완성차들이 부품사들을 다루는 컨트롤할 수 있는 기법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내재화를 하겠다 이런 걸로 인해서 뭐 LG화학이나 SDI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주가들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그런 비중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게 저희 미래차 액티브 ETF와의 좀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미래차에 대한 딱 그 액티브 ETF가 해서 5천 원, 6천 원 했어요. 그러면 운영하는 입장에서 야 이거 다 올랐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액티브니까. 네. 아 이거 더 이상 그러면 더 이상 안 사고 그러면 팔아버립니까? 맞습니다. 팔아서 다. 예. 이게 이 최근에 작년부터 미국의 액티브 ETF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렇죠. 예, 뭐 아크 액티브 ETF가 예. 그 선두주자 있었는데 사실 올해 미국이 5월 달까지 신규 상장된 ETF가 104개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79개 약 80% 정도가 예. 액티브 ETF가로 출시가 됐거든요. 그 이유는 앞으로 시장은 그 액티브 ETF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ETF가 좀 많이 출시된다. 그래서 국내는 2주 전에 출시된 8개가 지금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반기에는 국내에 또 다른 자산운용사 이런 쪽에서도 좀 많이 출시가 될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좀 트렌드로 갈 가능성들이 많이 있고 왜 액티브 ETF를 좀 많이 출시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저희가 미래차량 신재생에너지를 선택한 이유는 향후 한 10년 동안 이 테마가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제조업체 시장은 1년에 한 2,50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앞으로 뭐 한 10년 후에는 뭐 로보택시도 나올 수 있고 뭐 자율주행 보험, 네. 차량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도 계속 산업이 확장되기 때문에 한 7,000조 이 정도까지도 저희는 성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산업에서는 기술의 변화가 빠르고 그래서 새로 생겨나는 기업 또 도태되는 기업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액티브 ETF는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매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종목 교체들을 자유롭게 해주겠다. 그냥 일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은 예전에 라이다, 카메라, 뭐 네. 레이다 뭐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인식 단계가 있는데요. 옛날엔 라이다가 굉장히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뭐 루미나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테슬라는 카메라를 사용한 자율주행을 그렇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주가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그런 산업에서는 액티브 ETF를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다. 그리고 매니저가 알아서 포트폴리오 교체를 해주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연금이나 이렇게 장기 투자하는 쪽에 이런 액티브 ETF를 사놓으면 앞으로 꾸준히 이 성장을 향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번에 이제 전 미래차 플러스 전 신재생이 하나 더 있죠? 네, 맞습니다. 신재생을 그 선택한 배경은 뭡니까? 뭐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예, 맞습니다. 신재생이 작년에 좀 많이 올랐고요. 네. 올 6개월 정도 좀 쉬고 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이렇게 쉬고 있을 때가 좋은 매수 타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매니저로서.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어차피 이쪽은 뭐 전 세계적으로 정책들이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미국이나 유럽, 뭐 일본, 한국은 2050년까지 달성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60년까지 달성하겠다. 예, 탄소 중립을 한다고 발표를 했고 네. 또 올해는 뭐 195개국이 파리 기후 협약에 가입을 했을 정도로 네. 이쪽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바이든이 뭐 장기 예산안을 지금 책정을 하려고 하는데 6천조 달러가 이제 거기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 투자 6천억 예 6천억 달러가 그쪽에 6천조면 투자 6천조면 미국 3분 남죠 예 그쪽에 투자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유럽에서도 작년에 그린딜 1조 유로를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게 올 하반기부터 집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정책은 나왔는데 실행 그 세부 사항들이 아직 안 나왔었는데 하반기 그것들이 나와서 자금이 집행이 되면 국내 뭐 태양광이나 풍력, 뭐 수소, 뭐 이런 쪽 업종들이나 기업들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정책들도 앞으로 한 10년, 20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뭐 빅테마다라고 네. 생각하는 두 개의 테마를 미래차와 신재생에너지로 잡았고 네. 그쪽에 대한 액티브 ETF로 이번에 출시를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쪽 정책적인 거는 사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도 많이 반영을 한 데다가 이번에 발표된 걸 보니까 전체적인 패키지가 4조 달러인가 그런데 그걸 10년에 나눠서 쓴다는 거잖아요. 10년에 나눠서 쓰는 겁니다. 근데 그 예. 신재생 에너지 분야는 또 제한적으로 들어갔는데 그것도 10년에 나눠서 쓰니까 네. 애초에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와, 엄청난데 저거 한꺼번에 확 나오면
내포토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까지도 영향을 주겠네. 이렇게 생각했던 기대는 조금 꺾인 거 아니냐. 예, 그런 기대감들이 좀 꺾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최근에 올해 지수가 플러스 났음에도 그런 종목도 좀 마이너스 났다라고 예.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앞으로 국가들이 어디에 투자를 할지라고 보면 발전 쪽에서 보면은 네. 그 제가 뭐 차트를 준비해 6페이지 예. 차트를 좀 예, 보여주시면 이게 신재생 에너지의 산업 경쟁성입니다. 아, 그래서 왼쪽은 태양광에 대한 LCOE 그냥 발전 단가를 네. 메가와트 아워로 나눈 건데요. 과거에는 뭐 한 400불 뭐 이 정도 되는 2008년도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한 400불 정도 됐었고요. 그렇죠. 최근에 작년에 뭐 3, 4월 달에는 6불, 7불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한 28불까지 다 반등을 하긴 했는데 이 태양광 10년 전에 비해서 태양광 LCOE 발전 단가는 한 90% 정도 감소를 했고요. 90%가 감소. 90%. 예. 와. 예, 감소를 했고 풍력도 한 7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 그리드 패러티라고 얘기하는 게 신재생 에너지의 뭐 이런 발전 단가와 예. 뭐 석탄, 석유, 화석 연료에 대한 이 발전 단가가 똑같아지는 시점을 저희가 그리드 패러티라고 하는데 네. 예.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그리드 패러티를 달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재생에너지 에너지를 투자할 때 재생에너지를 투자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밸류체인에 있는 국내 기업들 특히 풍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CS윈드, 뭐 상강 MNT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공시가 다 돼 있으니까요. 네. 저희가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CS윈드 같은 경우에도 요 며칠 전에 글로벌 1위 타워 그 베스타스로부터 미국 타워 공장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게 네. 베스타스가 저 덴마크. 예, 맞습니다. 덴마크 회사죠. 예, 터빈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렇죠. 타워 부분을 미국에 있는 이게 세계 최대 공장인데 CS윈드 1,600억에 매각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하반기부터 이제 들어오게 될 텐데 그쪽에 또 추가 투자를 해서 회사에서 지금 한 3, 4천억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한 1조까지 매출을 키우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작년에 매출이 1조가 안 됩니다. 근데 앞으로 한 3, 4년 동안 1조까지 이상 더 커지면 제가 보기에는 뭐 풍력이나 이런 쪽에서 CS윈드의 성장성이 네. 다른 국가에 있는 어떠한 종목보다도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뭐 이제 사실 최근에 금리가 오르고 인플레이션 발생 때문에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뭐 이런 시기는 뭐 테이퍼링 발생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되면 또 금리는 안정화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다시 이런 주식들이 각광을 받을 거라 저희는 보고 있어서 좀 조정받을 때 적립식 형태로 매수를 해놓는다면 뭐 하반기 내년도에는 또 큰 수익을 안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ETF에 저 액티브 ETF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애초에 들어갈 때부터 공시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종목 편출 편입도 공시가 됩니다. 되죠? 예.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어떠한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싶다라고 네. 했을 때는 매일매일 트래킹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 오늘 뭐 종목 교체가 있으면 내일 PDF가 공개될 때는 새로운 종목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아, 이 회사가 이 종목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팁도 있습니다. 하긴 뭐 신재생 에너지 장기 산업 전망에 대해서는 뭐 다 네. 좋아 좋게 보죠. 근데 과연 이제 지금 그 가격대가 사야 될 때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거는 동감을 하고요. 예, 저희가 근데 사실 바닥이 얼마다라고 예측은 못하기 때문에 저는 뭐 적립식으로 좀 네. 신재생 에너지는 매수를 하면 좋을 거로 보고 있고 근데 미래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지금이 좀 적기다라고 보고 있는 게 5월 달에 미국 판매 데이터가 이제 현기차가 한 11%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재고도 좀 많이 빠지고 인센티브도 3,000불에서 2,000불대로 좀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우려는 자동차 반도체가 없어서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4, 5월 달 데이터를 발표한 걸 분석을 해보니까 네. QOQ로 판매는 한 10% 정도 올라갈 네. 걸로 보고 있고 신차 ASP는 한 7% 정도 올라갈 걸로 보고 있는데 네. 인센티브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실적은 생각보다 잘 나올 가능성이 있다. 현대차가 네. 지금 현대차의 컨센서스가 한 1.8조 정도 되고요. 네. 기아차는 1.2조 정도 되는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잘 나올 것이다. 2분기. 네. 2분기에. 예. 네. 지금 사람들은 2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뭐 걱정, 우려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보고 사자. 6월달 판매 데이터도 보자라고 했는데 뭐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지금 자동차를 사겠다고 주문을 넣으면 뭐 4, 5개월 받는 차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중고차 가격도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금융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서도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네. 보면 작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판매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자동차 반도체 때문에 판매가 좀 별로였거든요. 네. 근데 이 하반기가 되면 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쇼티지가 좀 풀릴 거라고 지금 대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풀리면 하반기는 좋아질 거고 그럼 내년이 문제인데 내년도에는 신흥국들이 경제가 좀 반등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그쪽도 이제 그렇겠죠. 예, 그렇게 된다는 예, 거죠. 그렇게 되면 예. 현대차는 신흥국 쪽에서 잘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이런 차량 반도체 이슈가 없다면 네. 또 올해보다 내년도에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고 또 전기차가 이제 아이오닉 5, EV6가 올해 말 내년도에 출시가 되는데 전기차 플랫폼 중에서는 현대나 폭스바겐이 제일 빠른 속도로 네.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가 지금 시장에서 10배 뭐 기아는 8배 이렇게 퍼가 지금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만약에 실적이 좀 상향된다라고 봤을 때는 이게 뭐 9배, 7배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네. 글로벌 평균 뭐 포드가 뭐 14배 이렇게 받고 있는데 현기차도 그런 쪽으로 좀 밸류에이션이 레벨업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되기 전인 지금이 좀 베스트 타이밍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도 좋고 완성차 업체 어떤 전기차 미래차로의 변화의 과정에 수반하는 회사들. 네. 예. 그 미래차에는 그 저기 아까 예를 들면 저 현기차 외에 다른 포트가 어떤 게 들어가 있어요? 예. 다 공시가 된 거니까. 네, 다 공시가 종목이나 마찬가지니까. 예, 예, 맞습니다. 다 공시가 되어 있고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완성차를 제일 좋아하고, 근데 부품사 중에서는 기존에 하던 거에 플러스 2차 전지나 배터리나 뭐 이런 쪽 뭐 앞으로 발전하는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으로 부품을 하는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은 네. 좀 높아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지금 현대 위아 이건 앞으로 현대차 투자가 많아질 거기 때문에 미국 네. 공장 지을 때 필요하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싱가포르에도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랩의 뭐 자율 로봇 택시 예, 네. 뭐 이런 것들을 생산해주기 위해서 지금 짓고 있는 건데 네. 또 그리고 뭐 지금 한온 시스템이 하고 있는 열관리 시스템 이런 쪽도 위아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이 그 밑에 단에 있는 뭐 성우 하이텍 세방전지 SL 그리고 화신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을 굉장히 자동차 부품인데 이제 전기차 쪽으로 이제 그 맞습니다. 방향을 트는 예. 그러니까 뭐 성우하이텍은 차 외관하는 뭐 이런 회사였는데 네네. 이번에 EGMP에서 배터리 케이스를 수주를 단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2차 전지나 배터리 쪽으로 간다면 지금 퍼가 한 5배, 6배밖에 안 되는데 지금 애널리스트 커버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뭐 이 회사에 뭐 컨센서스도 없고 근데 이제 저희는 이 5배, 6배 되는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뭐 10배 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왜냐하면 부품 회사는 사실 완성차보다 밸류에이션이 높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덴소라든지 뭐 델파이라든지 이런 쪽에 뭐 밸류에이션 높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좀 이런 전기차나 배터리 쪽으로 좀 나아간다면 지금 5배에 그대로 있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리고 화신도 밑에 샤시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전기차가 되면 차량 무게가 무거워집니다. 그러면 이 샤시에 뭐 격자형으로 해가지고 좀 더 촘촘하게 또 고성능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배터리까지 얹을 수 있는 이런 것들로 간다면 화신도 저희가 보기에는 한 6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뭐 세방전지 이런 쪽들도 앞으로 좀 많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지금 있는 것보다 좀 더블 이렇게 가면서 이익도
2분기 실적부터 확인해 보면 좀 생각보다 많이 증가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쪽 자동차 부품 쪽에서 좀 더 포커스를 둬서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그러면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삼성 예를 들면 그 액티브 ETF의 포트폴리오는 어차피 그 이게 왜 그냥 종목을 얘기해드리냐면 그 삼성 그 미래차 ETF를 들어가면 거기에 포트폴리오 다 나와 있어요. 다 공개돼 있으니까 공개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괜히 수수료 주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종목까지도 들어가 있는 이걸 살 필요가 있나?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 산다. 그 일리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그 중에 그냥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렇게 뭐 생각하시는 뭐 투자자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액티브 ETF의 최대 장점이 네. 빠른 기술 변화. 예.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기술이나 이 회사가 수주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또 흥망성쇠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팔로우하면서 계속 종목 교체를 하면서 네. 초과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쪽이 뭐 거기서 한 종목을 골랐는데 그게 또 해필이면 잘못된 종목을 고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뭐 액티브 ETF 그리고 뭐 한번 이렇게 연금이나 이런 쪽에 담아놓으면 예, 앞으로 뭐 꾸준히 매니저가 포트폴리오 교체해서 이 산업이 커지는 부분을 저희는 향유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장기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랑 세금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세금이 어차피 똑같을 거고 아닌가요? 하여튼 수수료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수수료는 뭐 일반 여기 미래차나 신재생 에너지 ETF는 지금 50BP를 받고 있고요. 50BP 0.5. 예, 0.5%를 받고 있고요. 전체 금액에 네, 맞습니다. 내 투자 금액이 0.5% 예. 1년에요? 1년에요. 예, 1년입니다. 1년에 예, 그럼 예. 제가 3개월만 투자했다 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나누기 4 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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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수수료 0.5%. 예. 일반 공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네. 뭐 1%에서 뭐 0.7% 뭐 이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일반 패시브 인덱스를 추종하는 패시브들은 쌉니다. 예. 근데 패시브 ETF 중에서도 테마형이라든지 뭐 어떤 섹터라든지 좀 약간의 종목을 선택하는 그런 기술이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ETF들은 수수료가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 세금은 뭐 어떻게 똑같은가요? 그냥 주식 사는 거랑 그냥 배당 세금 정도 낸다고 배당 세금? 예 원래 펀드는 네. 뭐 그 양도 소득세 이런 게 없고 네. 주식으로 번 금액에 대해서는 다 배분을 해주고요. 네. 저희가 1년에 배당을 이렇게 받으면 배당에 대한 뭐 15.4%의 배당 소득세 이 정도만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주식으로 거래되는 펀드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펀드 가입하면 네. 거기 펀드에서 나온 그 수익에 대해서 15.3%인가요? 네 배당 수익에 대해서 배당 수익을 네. 내거든. 아, 제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샀다가 150만 원이 됐어요. 네. 그러면 50만 원에 대한 15.4%? 아닙니다. 그 50만 원이 네. 주가가 올라서 그거 다 뭐 캐피탈 게인으로 먹었다 네. 하면은 세금이 없고요. 그냥 거래세만 내면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 그 중에 일부분이 뭐 배당이 뭐 한 1, 2% 들어가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네. 네. 그럼 그거에 대한 15.4%. 그럼 뭐 얼마 되지도 않겠죠. 얼마 되지 않습니다. 네. 네. 뭐 그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건 됐고 네. 그러면 제가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됐어요. 네. 그러면 제가 0.5%는 150만 원에 대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100만 원에 대해서 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차감이 됩니다. 매일매일. 예. 그냥 기준가에 예. 뭐 365분의 1 해가지고 매일매일 반영이 돼서 기준가가 나오기 때문에 언제 그만둘지 모르니까 매일매일 떼가는 겁니다. 아 그렇게 이제 예, 그런 식으로 수술은 떼가지고 예, 커리큘럼이 돼 있습니다. 아 예. 예. 오늘 또 구체적으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좀 계셔서 아, 그렇지. 예. 사실 ETF가 정말 크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죠. 현재 이게. 예. 그죠?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글로벌 ETF 아니죠 뭐야? 액티브 ETF라는 시장이 처음 생겼는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모 예를 들면 삼성이나 뭐 미래나 뭐 이런 큰 회사뿐만 아니라 타임폴리오라는 그 투자자들도 잘 이거 사모펀드 아니야? 이런 회사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도 들어오고 해서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 같아서 네. 저희가 한번 특별히 모셔봤고요. 근데 각별히 좀 운영을 좀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잖아요. 네. 그게 부담되시죠. 아, 우리나라에 그럼 이게 네. 그래서 액티브 ETF 2주 전에 예. 첫 번째 나온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저희는
그 지금 수익률 관리에 예, 가장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그러니까 ETF를 고르실 때에는 뭐 먼저 수익률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거래량. 왜냐하면 이 수수료는 대부분 똑같습니다. 근데 거래가 많이 되는 그런 ETF를 선정을 하셔야 네. 호가 갭의 차이가 없거든요. 0.1%를 아끼기 위해서 뭐 싼 거를 가입하셔도 호가 차이가 1% 이상 벌어진 ETF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래가 안 돼요. 거래가 안 돼서. 예.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뭐 미래차 뭐 액티브 ETF나 이런 것들은 뭐 거래가 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호가의 갭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ETF를 고르실 때는 수익률 그리고 거래량, 네, 거래량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수료 세금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거의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액티브 ETF 궁금증들 한번 제가 풀어봤고요. 이거는 완전히 이제 청산한다거나 그러진 않죠? 네, 지속적으로 있고 뭐 상패 규정은 있긴 있는데 네. 네. 그거는 뭐 거의 뭐 0.7%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일정 기간 유지되면 상패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럴 일은 거의 예, 그럴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이맘때 한번 이 번드 수익률이 어떻게 됐나 점검해가지고 네. 한번 더 모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네. 네,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서범진 운용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염승환 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환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